탈환의 기회를 잡고 있는 울산이 울산을 상대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광주와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하나는 K리그원 2024 22라운드 울산 HD와 광주 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먼저 홈팀 울산입니다. 4-4-2 전형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백포는 이명재, 김기희, 임종훈, 윤일로, 미드필더 김민호, 보야니치, 이규성, 강윤구, 전방에 주민기와 김민혁을 세우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네, 뭐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네 자리가 바뀌었는데 일단 왼쪽 풀백을 보는 이명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원정팀 광주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4-4-2 전형이고요. 김경민 골키퍼, 백포는 이상기, 허율, 안영규, 두현서, 미드필더 안혁주, 문민서, 정호연, 가브리엘, 전방에 이건희와 최경록을 세우는 이정효 감독입니다. 네, 광주에도 어느 정도 또 결원이 있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을 짜는데 좀 고심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전방 쪽에 이건희 선수가 최경록 선수와 합을 맞추고요. 가브리엘 선수가 이 선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네, K리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을 보낸 정우영 선수입니다. 89년생이니까 적지 않은 나이 이제 K리그 데뷔전을 치를 수 있느냐. 네.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가죠. 네. 해법을 한번 전반에 찾아보고 싶을 이정효 감독인데요. 자, 아무래도 핵심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선수로 1대1로 대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전체적인 포메이션에 변화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감독의 선택이 되겠는데요. 자, 뒤쪽으로 중앙쪽으로 넘겨주면서 자, 뒤에서 주거리 슛!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나갑니다. 오른쪽 포스트 쪽 안쪽을 노려봤습니다만 벗어나는 두현석입니다. 자, 박수를 쳐주면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는 이정효 감독. 자, 뒷공 맞춰 윤일로 갑니다. 윤일로 첫 터치 잡아놓고 자, 윤일로 그리고 안쪽으로 튕! 코너로 연결됩니다. 자, 치열하게 자리 다툼 펼쳐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왼발로 먼저 올라갑니다. 네. 펀칭 김경민. 지금 뭐 비가 그렇게 강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미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좀 대비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네. 가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연결 연결 그런 연계 플레이에 능한 울산인데 자, 슛! 들어갔어요. 김경민의 세이브. 자, 지금 머리 뒤쪽에서 오는 패스였기 때문에 발로 네. 대기에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 두 선수 다 잘했네요. 이거는 정말 슛한 것 자체도 정말 잘했습니다. 네. 자, 일단 볼을 잡으면서 소유를 합니다. 반칙. 여기서 떨어질 때 오른쪽 팔꿈치인 것 같으네요. 네. 자, 확실히 지금 이쪽이 이명재 그 솔로. 세이브가 나옵니다. 확실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너무나 해도 잘해줬거든요. 이번에도 엄청난 반응 동작. 아, 김경민 선수의 왼손이 오늘 주민규의 슛을 다 막아냅니다. 네. 우승 트로피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자, 이번 보야니치. 자, 그리고 뒤로 내줬습니다. 흘러나오면 김민호 앞쪽에서 자, 루스볼. 경기 김민호 진행이 되고 자, 빠르게 연결돼요. 자, 기회죠. 밀어줘. 최경도 블록이 막혔습니다. 아, 절묘한 패스가 나왔고요. 자, 한 번 더 기회입니다. 중앙 쪽에서 슛! 세이브라인에는 조현우. 자, 여기서는 시야가 좀 가릴 수 있었지만 어렵지 않게 펀칭을 해냈고요. 자, 정우현 넘어지면서 조금 깊게 들어갔어요. 네.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경합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왼쪽 발 이제 접은 발 쪽에서 이제 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광주가 경고 누적에 의해서 징계로 나오지 못한 선수들이 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문민서 세 명이 순간적으로 싸웁니다. 문민서 자 문민서 여기서 네. 이건희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야니치 좁은 공간에서 연결이 잡 문민서 원근에서 슛을 시도해보는 문민서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출전하니까 2004년생 선수도 굉장히 이제 계속 뛰었던 선수들처럼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네. 여러 팀에 있거든요. 전반 지금 거의 40분 가까이를 네. 플레이 타임을 가져가고 있는 안혁주입니다. 캐리가 통산 네 번째 출전자 올려줍니다. 자, 이걸 또 다시 왼손 쭉 뻗으면서 오늘 네. 김경민의 왼손이 다 막아냅니다. 문민서가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지 못했고 살짝 굴절이 되면서 네, 골 근처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만 이걸 건져냈네요. 문민서 측면으로 중앙으로 다시 조금씩 그대로 슛! 오. 네,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봤던 안혁주 불절이 좀 된 것 같죠? 네. 기회가 날 때 과감하게 때리는 것 분명히 이정희 감독이 네. 주문을 했겠죠.
짧게 샷 코너로 갑니다. 그리고 자, 왼발로 자, 뒤로 내주면서 자, 뒤쪽에서 슛을 슛 굴쩍. 네, 뒤쪽에서 슛을 과감하게 때려봤던 이상기. 자, 광주가 이혜균 선수가 들어갔고 엄원 선수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장시영 선수도 들어갔습니다. 이상기가 앞쪽에 있는데요. 자, 문민서. 자, 문민서 쉽게 밀어주고 세도를 하는 동료를 잘 봤는데요. 자, 왼쪽 돌아 들어갑니다. 스피드를 붙여서 갑니다. 도발이요. 여기서 컵백. 네. 정확하게 꺾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장시영. 좁혀들어 페널티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른발로 잡아놓고 자, 기회죠. 보야네치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강력한 오른발 보야네치.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선의 위치에 있지만 이렇게 상대가 내려앉아 있으면 2선까지 올라와서 슛까지 네. 마무리를 가지고요. 중앙 쪽에 수비가 워낙 많으니까요. 자, 오른쪽에 엄원상이 있습니다. 아, 연결이 됩니다. 옵니다. 자, 엄원상 주민규 들어가고 있고요.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자, 엄원상 갑니다. 흔들면서 엄원상. 엄원상! 어휴, 네. 네. 이번에도 허율에게 막혔습니다. 문민서 빠지고 이강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건희 선수가 빠지고 백화 들어가고 울산은 김민혁 선수가 빠지고 아타루가 들어갑니다. 자, 이희균 갑니다. 이희균. 자, 이희균이 자, 직접 마무리도 괜찮은데 이희균 중앙으로 아, 열렸어요. 백화 내주고 자, 블록! 걷어냅니다. 아, 정우현에게 시즌 첫 골의 찬스가 왔었는데요. 자, 여기서 힘있게 밀고 들어가서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우현. 자, 오랜만에 슛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네. 크게 열려 있었는데 크로스 계속 나갑니다. 반대쪽. 네, 이번에도 완벽하게 걷어내지 못하면서 어,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 광주 축구의 매력이거든요. 그렇죠. 패스 이어가면서 이번에도 이겼골! 선제골! 자, 패스를 해주니까 안 됐다. 이번엔 내가 마무리하겠다. 정말 다부지게 들어가면서 사실은 각도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러나 조현우 골키퍼를 벗겨냈습니다. 다리 사이로 절묘하게 아, 네. 네, 두 번의 패스가 아주 기가 막힌 감각적인 슈팅으로 어, 이어갔었고요. 자, 사실 저 각도에서는 발밑이 아니면 어렵거든요. 네. 자, 그리고 어, 선수를 교체합니다. 보야니치가 네. 빠지고요. 정우영 선수가 K리그 데뷔전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쪽 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자, 유닐록이 들어갑니다. 유닐록 들어갑니다. 슈트들 빨리! 아, 유닐록과 정우영이 합을 한번 맞춰봤는데요. 돌아가는 유닐록 아 라인 절묘하게 맞추면서 네. 라인을 깨뜨리고 오른발 주현석 선수를 빼네요. 자, 오히려 공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엄원상 그리고 유닐록 자 이번에도 자, 이번에도 일단. 네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손에 맞지 않았습니까? 라는 자.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사인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유닐록의 아, 상당히 네. 애매하긴 한데요.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네. 좋은 기회를 또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상황이 상황이어서 점유율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자 밀어줍니다. 엄원상 페널티 에어리어 자 오른쪽 안쪽에 들어서 네. 일단 밀어줍니다. 그리고 올려줬습니다. 높이 솟구치고 다시 돌아갑니다. 아크로바틱한 오버헤드킥. 여기서 가장 간결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바로 저 자세인데요. 그렇죠. 약간 예. 최경록의 왼발. 자, 감아서 먼 쪽으로 올라옵니다. 김한규! 오! 자, 몸을 어, 던집니다. 정우영. 계속해서 좌우로 뿌려주고 있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유닐로. 자, 왼발 이번에 낮게 갔습니다. 자, 올라! 자,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띄우지 않고 여기서 깔아서 줬거든요. 잘 돌렸어요. 돌아서면서 요 상황이 네. 아, 그대로 갑니다. 네. 자, 여기서 자, 수비가 열렸습니다. 이규성인데요. 자, 이규성. 이규성! 놀라게 막히면서 자, 이번엔 유닐로. 유닐로! 자, 어, 지금 뭐 슛을 했다 하면 지금 광주 선수도 다 맞고 나옵니다. 장시영, 아, 이게 중앙 쪽에 수비가 없어요. 네. 너무 많은데요. 없습니다. 자, 이건 기회죠. 네. 그리고 슛! 펀치! 김경민의 세이브! 오늘 실점 없이 가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아, 정우영 선수가 네. 이번에는 감찰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왼발로 붙여줍니다. 높이.
자, 이렇게 되면 역습으로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의 싸움인데요. 이기규, 자, 달려갑니다. 자, 오른쪽. 자 김한길 반대쪽. 반대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김한길. 자, 김한길. 그리고 이기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백하가 들어가고 김한길! 골점! 세이브! 세이브! 아직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조현우의 슈퍼세이! 아, 오늘 최고의 선방인데요. 네. 와, 이걸 절묘하게 이익윤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완벽한 기회가 됐는데 이걸 또다시 엄청난 반응 동작으로 막아내고 있는 조현우 선수입니다. 켈빈. 그리고 뛰어줍니다. 슛! 트루! 정확히 맞지 않으면서 김경민이 처리합니다. 마음처럼 경기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켈빈! 아, 이게 슈팅인지 패스인지 좀 애매한 킥이 그렇죠. 되어버렸습니다. 가브리엘. 자, 이게 등줄 뺏기 어렵습니다. 자, 가브리엘. 자, 끝까지. 오, 네모 골라팀이 아주 치열한데요. 가브리엘에게 오히려 반칙. 오, 지금 손을 쓴 것 네. 같은데요. 손을 쓴 것 같아요. 자, 이건 흥분할 필요가 없죠. 지금 네.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주는요. 아, 그쪽 정우영. 아, 오른쪽. 자, 어렵게 일단 엄원상이 살려놨고 중앙쪽으로 접으면서 들어갑니다. 엄원상 밀어줍니다. 아, 이볼이 당했어요. 안타루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네. 들어왔어요. 너무나 다들 지쳐서 지금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광주가 울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더블을 만들어냅니다. 1대0 승리입니다.